종교개혁자 루터가 던진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죄인인 내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이었고 그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해 성사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선행도 하고 고행을 통해서도 해답을 찾을 수 없었던 그가 얻게 된 답은 바로 오직 믿음으로였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또한 살아갑니다. 이미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의 상태 가운데 그 완성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이 걸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그 인생의 여정을 걸어갔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왔으며 그가 믿음으로 아내 사라가 잉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얻었으며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오직 믿음으로 그 인생의 여정을 걸어갔음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지만 또한 창세기를 자세히 들여다보게 될 때 아브라함의 인생이 정말 그러했는가 하는 물음표가 던져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참 많은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죠. 특별히 1,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12장 1절에서 3절의 이 구절은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상 대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11절 후반부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본문이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움직였는가가 11장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11장 마지막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받고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두 사람을 데려갑니다. 하나는 아버지 데라였고 하나는 아브라함의 형제의 아들이죠. 조카인 롯을 데리고 갑니다. 아버지 하란을 잃은 조카 롯을 그냥 두지 못하고 데려가고 또 아버지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11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다가 한 곳에서 멈춥니다. 가나안에 가기 전에 그것은 하란이었습니다.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멈춰 서서 언제까지 그곳에 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언약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100% 순도 있게 지키진 못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 데라 때문이었고 또 하나는 아비를 잃은 조카 롯을 그냥 둘 수 없어서 아브라함은 그 여정을 친척 가족이었던 아버지와 조카를 데리고 떠났고 또 동시에 바로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멈춰 서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가나안에 도착하여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리고 바로 나온 말씀을 보면 땅에 기근이 찾아왔고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옮겨 가다가 애굽으로 갔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아내를 누이로 속이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누이이기도 했지만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 가운데 개입하게 되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개입하셔서 사라를 통해 약속의 자손인 이삭, 그리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인 메시아가 와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이집트 왕 바로의 꿈에 나타나셔서 사라에게 손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상황을 하나님이 정리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잘못된 결정을 통한 위기를 하나님은 해결하셨고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는 이 언약, 그런데 그것은 기다리고 기다려도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 없자 그의 마음은 아마도 불안과 초조함으로 가득 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1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의 응답이 하나님이 내게 그 약속을 주셨는데 내게는 자식이 없으니까 우리 집에서 길려진 사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바로 그 언약의 자손이 될 것입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은 묻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으나 약속이 성취될 가능성이나 결과물이 없는 상태, 그것이 아브라함이 두렵고 불안한 이유였고 결국 아브라함은 다른 대안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약속이 이루어질까? 우리도 그럴 때가 많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기다림이 길어지면 처음에는 불안하고 또 답답하고 이 약속이 맞는 거 의심도 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 다른 대안을 우리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다른 대안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분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셔서 말씀하십니다. 15장 5절 6절의 말씀인데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다시금 그에게 임하자 아브라함은 다시금 하나님의 이 언약을 믿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유명한 구절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안을 생각하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서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금 이 약속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 상황이 변하면서 우리의 마음도 요동치고 우리의 생각도 요동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임하는 그 순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을 하나님은 그의 의로움을 여기셨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다시 가나안 땅도 줄 것이라는 약속의 자녀와 그리고 가나안 땅을 줄 것이라는 이 언약을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나서 횃불 언약을 맺으십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것을 하나님 보이시면서 이 고대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걸고 이 언약을 지키리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내가 내 모든 것을 걸고 너에게 이 언약을 지키리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언약을 받고 아브라함은 또다시 기다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한 후 10년이 되는 시간 동안 언약을 기다렸다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이 언약, 이 10년쯤 되었을 때 가나안에 도착하고 약속의 말씀이 있었지만 10년이 지나자 옆에 있는 사라, 그 전에 사라가 다른 대안을 또 얘기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얻게 되는 것이 바로 그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들의 방법으로 움직여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지만 또 이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다른 대안이 자꾸 들어올 때 그것을 순종하는 대가를 아브라함은 치르게 됩니다. 가정의 불화와 갈등과 결국 하갈과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은 떠나게 되지요. 그때 나이가 86세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주목하여 보면서 아브라함의 연약함에 안타까워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많이 공감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언약에 있었다고 한들 10년을 기다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고 말씀하셨으면 바로 주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약속의 땅을 준다고 하셨으면 들어가게 하시고 이제는 그곳에 정착하고 성을 짓게 하면 되는데 왜 꼭 기근을 쉬어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힘들게 하시는가. 이런 생각에 아브라함의 마음에도 많은 공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후에 또다시 13년을 기다립니다. 13년을 기다려서 그가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99세 때에 다시 아브라함과 그리고 뒤에 보면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이 언약을 재확인시키십니다. 이들의 태도가 어떻겠습니까? 아시지요? 웃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자식이냐? 내가 사라는 이제 생리도 여성으로서의 기능도 떨어졌는데 이제 무슨 자식이냐? 그렇게 그들이 웃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이 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이 나 잘 챙겨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그를 통하여 이 언약이 지켜지리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저라도 사실 아브라함이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10년을 기다리고 13년을 또 기다리고 30대 때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너에게 자녀를 주리라 말씀하시면 그때는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한 1년 기다리고 2년 기다리고 근데 이제 40대가 돼서 10년 기다렸는데 또 오셔서 그 약속이 지켜지려 하시면 다시 한번 또 힘을 내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지켜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60대가 다 되어서 모든 우리 신체적 기능이 이제는 재기능을 하지 못할 때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면 속으로는 좀 마음에 하나님 나하고 장난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을 아셨지만 그렇게 말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에 사라를 통해 이삭이라는 약속의 자녀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떠나십니다. 그리고 또 1년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말씀이 임할 때마다 다시 믿고 그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기다림의 기간 동안 옆으로 새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연약함을 보이기도 했지만 말씀이 올 때 또다시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할례를 모든 가정에 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99세 때에 모든 자녀 집안의 사람들이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기적처럼 이루어졌습니다. 신체적으로 아무 소망이 없었던 그때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마음이 이제 문드러질 때가 될 때 마음이 지쳐서 더 이상 그 어떤 것을 이룰 수 있을 여유가 없을 그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과 기대가 완전히 사라졌을 때 우리에게는 그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었던 그때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한평생 사는데 자식 하나 얻자고 인생을 다 보냈습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제대로 정착하지도 못하고 이 한평생 보냈습니다. 두 가지 약속을 기다리며 인생을 어떻게 보면 허비한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오랜 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셨고 무엇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삶의 삶을 이렇게 만드셨나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삶에서 남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식 이삭이었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에 가정을 이룬 것입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과 아브라함이 삶에서 남긴 것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모든 순간의 걸음에 아브라함이 믿음을 남긴 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고 싶었던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의 약속, 하나의 언약을 부름받았지만 한평생 살아가며 믿음을 남기는 것.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발자국을 찍으며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것. 아브라함이 다 알지 못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이라는 자식 하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의 끝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고백하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었습니다. 그것도 너를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생명이 구원되어질 메시아가 탄생하기 때문에 너의 믿음은 온전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다 이해 못했지만 그 오랜 시간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토록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떠났습니다. 너무나 귀한 아들을 데리고 내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데리고 떠나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잡으려 할 때 하나님이 다급하게 외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네가 네 독자를 바치고 이제 내가 너를 경외한 줄 안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마음에 볼 때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이제는 됐다. 이제는 나의 구원의 역사가 너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진 것을 기뻐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축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말은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삶, 영원히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은 맞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너무나 큰 축복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가운데는 꼭 그렇지 않게 보일 때도 많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너무 오랜 기다림 끝에 지치기도 하고 인생에 찾아오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에 신음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으나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통의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질병에 걸리고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깨어짐을 경험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눈물 가운데 신음하는 성도들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섭리를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 끝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있지만 그 삶의 과정 가운데는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함께 동행했던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뇌출혈을 쓰러지셨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지난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가 끝나면 항상 축구를 하러 갔습니다. 축구를 하고 집사님도 같이 축구를 하고 그 집사님과 집사님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이제 돌아오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근데 그날 저녁 갑자기 운동도 하고 집에 갔는데 쓰러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뇌사 상태에 들어가셨는데 소식을 듣고 병원에 갔고 제 마음에는 기도하며 하나님이 곧 일으키시리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젊기도 했고 할 일도 많았기 때문이고 자녀도 젊었고 아내도 남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 어머니는 너무나 기도하는 믿음이 너무나 깊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만 아직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1년이 넘는 시간을 누워 계셨다가 30대의 나이였는데 하나님이 결국 불러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제 마음에 있는 것은 부르실 거면 바로 부르시지 1년이나 누워있게 하시는 것도 고통스럽고 이 젊은 나이에 두 자녀를 두고 또 아내를 두고 떠나는 것도 마음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행히 많은 성도들의 기도는 그 집사님을 일으키지는 못했지만 그 가족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그 모든 순간 한 번도 예배의 자리를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어머니를 보았고 또 그 끝에서 변함없이 예배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제 아들 하민이가 뱃속에 있을 때 3개월쯤 되었을 때 병원에서는 다운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좋은 부모님들이 그런 아이들을 천사와 같이 기르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사실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우리는 많이 놀라고 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걸어 나오는 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당황을 하고 이야기를 듣고는 제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저는 목회자에게 한 번은 이런 일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아 이때가 그때구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 또 하나는 제 안에서는 저도 모르게 즉시로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고 그리고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돌이켜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그때 그 기도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한 달 동안 가족이 눈물로 기도하고 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정밀 검사를 하고 양수 검사를 하고 그것도 아내에게 물어서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낳는 대로 받자 아니다 그래도 알고 준비를 해야지 그런데 결국 아이는 또 정상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닌 것이라고 알았는데 도리어 온전한 길로 오기도 하고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일어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저는 개인적으로 비전을 가지고 준비했던 일이 기도로 준비하고 또 중간중간 기도에 확신도 없고 하나님 응답도 없고 그러면서 걸어왔지만 마지막에 길이 결국 막히는 걸 보면서 무엇이 남는 것일까? 왜 1년을 이렇게 허비하는가?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너의 믿음의 발자국은 남는다. 네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당황하고 또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때 네가 드린 믿음은 남는다는 거.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다양한 삶의 모습 가운데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의 발자국을 그 가운데 남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길은 열리기도 하고 어떤 길은 막히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일어나기도 하고 누군가는 일어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섭리를 우리는 다 알 수 없기에 우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높아지든 낮아지든 좋을 때든 나쁠 때든 우리가 삶에서 남겨야 할 것은 바로 믿음의 발자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준비해도, 많은 명예를 가져도, 많은 권력을 가져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남긴 믿음의 흔적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온전히 다 가져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연약했지만 때로는 부족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갔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고. 우리는 때로는 연약할 때 있고 때로는 넘어질 때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 중심을 보시고 그래도 네가 그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큰 위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신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결국은 그 믿음의 끝이 어디였냐? 그것은 본향이었는데 그 본향은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그 걸음을 걸어갔더라. 때로는 이삭이 언약이 또 기다려지고 기다려져도 내가 그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 삶이 실수투성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본향을 향한 믿음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결국은 그 삶에 때로는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 모든 순간 믿음으로 넘어가며 바라봤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영원한 본향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곳, 영원한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이 믿음의 삶을 잃지 않고 이 또한 믿음으로 지나가리라, 이 또한 믿음으로 넘어가리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